창좀 맞출게요. 창, 창, 창. 이제 되겠죠? 이건 뭐, 시원한, 어? 뭔가 대사가 다른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응? 신경 쓰이네? 넘겨! 뭐야, 이게? 페이지를 넘기니 두려워하는 듯이 구멍이 나 있다. 구멍에는 열쇠가 들어, 오! 열쇠를 얻었다. 오래된 문헌이나 메모가 놓여져 있다. 아, 이거 아까 읽었던 것 같다. 넘길게요. 됐죠? 아까 그 대자에 쓰인다고요? 일단 열쇠를 얻었으니까. 이것도 뭔가 쓰일 것 같은데. 저기에서 열어보자. 뭔가 또막 여러 갈래가 있네. 물이 차 있다. 신기하다. 깨끗하다. 문 위에 야광석이 빛나고 있다. 지면에 조그맣게 무언가 쓰여 있어. 불경? 무언가를 모시는 건가? 글쎄다. 뭐지? 아, 너 비켜봐. 통에 놓였다. 혹시 우물통? 이거 못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나 보네. 외도. 외도. 아귀도. 지옥도. 촉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도, 야수강색이 들어간 어쩌고저쩌고. 다 한번 살펴보죠. 딱히 가져갈 만한 게 없네요, 지금은. 그러면, 저쪽 길부터. 빈통이다. 한 권의 낡은 화집이 있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판단한 스가는 빠르게 책을 덮고 선반 위에 올렸다. 똑똑한데. 색이 바른 한 권의 책이 있다. 여자를 구하기 위해선 정화된 시체를 담은 우물통을 대자에 바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우물통의 내용물은 불완전하고 가져갈 수는 없다. 아마도 우리의 조상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유랑이 남긴 희망인 것이다. 모든 것을 관계의 상태로 채로 부순 귀신 같은 남자에게 여자를 먹여 배를 채워야 한 것처럼 단지 부족한 시체를 찾아내 정화하고 우물통을 넣지 않는 한 희망이 되지 않는다. 단 요만큼은 조각일 뿐인데. 조각이라. 인간을 환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옥의 여섯 가지 길입니다. 아, 지옥도예요? 문헌이 있다. 옛날에 아자카 마을 내부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낸 내용 같다. 마을이 행한 자치에 대해 피냄새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집주인이 범한 죄는 그 가족에게도 물어야 된다. 아이는 형에 처하거나 판매된다. 여자는 노파가 되어 버려질 때까지 몸을 다 바쳐야 된다. 하지만 감옥은 깊은 숲에 있기에 거기에 유치된 여자의 대가는 너무나 비참하다. 그 상대는 거의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런 처럼 숲이 봉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숲을 군기로 한 여자도 그런 경위도 사로잡힌 걸까? 나는 우리 조상에 대해 조사할 타인의 아내에게 미친 조상의 책을 찾기에 이르렀다. 거기에 고찰한 결과
전생된 여자의 죄는 누명이었으니라는 추측이다. 그렇다네요. 귀신에 쫓겨진 여자는 이윽고 야차가 되어 무차히 야차를 황천으로 보낸 아이는 그 조각이 부족하다. 그저 귀신의 손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곳은 유일한 방어가 되고 이곳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사슬이니. 이거구나. 근데 왜 읽는다 읽지 않는다가 나와있지? 귀신 가면이다. 여자 가면이다. 야차 가면이다. 가져갈 순 없나 봐요. 빈통이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어? 나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잠시만요. 다시 봐야겠어. 갑시다. 뭐라 나온 거지? 깨끗한 물이 차 있다. 조각을 씻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 혹시 조각이라면 이걸 말하는 걸까? 작은 조각을 씻었다. 소지품 씻은 우윳빛 조각이다. 세이브를 해둘게요. 8번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얘한테 줘? 우물통에 넣으시겠습니까? 그럼 넣는다. 무슨 소리가 나는데? 아이고. 고마워. 이걸로 나는 겨우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 부탁이야. 나를 데려가줘. 어? 정말 좋아하는 엄마랑 만나게 해줘. 분명, 분명, 분명. 엄마는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 안녕? 빙글빙글 돌아, 애가. 네, 아기의 영혼이 정화된 것 같네요. 지금 그 아이 나 알고 있어. 어릴 적 숲에 만난 적이 있어. 그렇구나. 그 아이는 계속 여기 있었구나. 엄마를 만나기 위해. 배드 중에 배드 엔딩을 봤었는데, 진엔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세이브를 기분 좋게 합시다. 9번에. 이제 필요 없나, 이거? 가자. 괜찮지, 쓰가군? 여자애로 바뀌었네요, 앞에 이제. 갑시다. 세이브를 해두고. 제자는 여기로 괜찮은 거지? 유후. 조용히 서 있다. 이걸로 괜찮으려나? 세이브. 이걸 이렇게 두고 그냥 가면 되나? 갑시다. 어? 지금 이 소리는? 혹시 바깥에 야광석이 부서진 게? 어떡하지? 설마. 너또 가는 거야? 스가은, 너또 가는 거야? 어떡하지? 어휴, 징글징글한 녀석. 귀여운, 귀여운 돼지. 네 자식 지금 영혼이 정화됐는데, 왜 너가 또 나오는 거야? 물로 쏟아버리면 안 되나? 스가그는 돌아와. 스가그. 엄마. 엄마. 겨우 만났네, 엄마. 아가?
내 아까? 세계신도 이제 정화되나? 인양, 인양, 이, 안양 이러는 것 같아. 아가, 아가, 내 아가. 귀여운 내 아가, 겨우겨우. 뾰로롱. 겨우 찾았어, 내 아가. 오, 글씨가 하얘진 거 보니 정화됐네요. 괴로웠지? 쓸쓸했지? 미안, 미안해. 이, 안녕. 엄마. 정말 좋아하는 엄마. 같이 돌아가자. 이제부터 언제나 함께야. 이, 안녕. 만났구나, 엄마랑 아이랑. 가족을 잘했네. 지금이야, 가자. 분명 세계시는 이제 괜찮을 거야. 뭐지? 가게 하지 않아. 왜 또? 다른 원형들이 그러는구나. 어디에도 갈수 없어. 왜냐면 우리들을 죽인 건 엄마니까. 그럴 수가. 헐. 아, 지진이 어디가 나왔어. 아, 지진이 아니래나. 쓰러져온 팔을. 진짜 더 이상 위험해. 빨리 튀어야 돼. 이, 안녕?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돌이 분명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거야. 그 돌을 나에게 줘. 정화된다. 고마워. 전부, 전부. 이젠 괜찮으니까. 이, 아, 냥. 정화된다, 정화된다, 반딧불로 정화된다. 오. 야광석이 없으면 또 엔딩이 틀려지나 보다. 전부, 전부. 이젠 괜찮으니까. 와, 배드 중에 배드를 보고 진엔딩 중에 진엔딩을 볼수 있을까요? 와, 극과 극인데? 소중한 사람은 전부 지켰어. 네가 만든 이 돌은 분명 네 자신일 테니. 그러니까 너는 이제 용서받은 거야. 오, 극과 극이군. 사라졌어. 괜찮아. 분명 그 아이도 엄마도 제대로 같이 돌아가게끔 되었을 테니까. 괜찮을 거야. 왜 울어? 울보. 으유. 울보. 어이, 아무도 없나? 이 목소리는? 모친스키 순경이야. 마치 만화 같네요. 이렇게 모든 위험을 다 겪고 딱 남았을 때 다른 이가 와서 어이, 괜찮아? 하면서 구출되면서 해피엔딩. 네, 그렇네요. 가자, 이제 나가는 거야. 갑시다. 네, 홍콩님 어서 오세요. 이제 진엔딩이다. 와, 배드엔딩 중에 배드엔딩을 보고 진엔딩 중에 진엔딩을 보니 정말 극과 극이구나. 천정 출구가 열려있다. 모치즈키 순경, 저랑 스가군이 여기 있어요. 헐! 홍콩님, 나는 시청자다. 서포터 가입 고마워요. 언니?
설마, 무사했구나? 어이, 너희들은 괜찮냐? 모치즈키 숙녀, 우리들은 무사해요. 저기 부탁이에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알았다. 조금 기다려. 지금 올라올 걸 가지고 올 테니까. 이렇게 해피엔딩을 보는 건가? 오. 언니, 다행이야, 정말. 나 미안해. 괜찮으니까 울지 마. 모치즈키 순경이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구하는 게 늦어진 거야. 난 괜찮으니까 먼저 언니를 구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동안 너는 계속 기절하고 있었다고. 그 이상 여우 부린다면 큰일이라고. 하, 뭐 됐고. 덕분에 저는 구조에 성공했으니. 하지만 그 숲에 일어난 일은 뭐지?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게다가 설마 그곳이 이 저택과 이어져 있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끔. 어쨌든 이번 일은 적당히 보고서를 쓸 테니 모두 말귀를 맞춰달라고. 네. 좋아. 그럼 사쿠마를 집까지 데리고 돌아갈게. 내일 또 조서를 취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때는 잘 부탁한다. 사쿠마, 빨리 가야지. 부모님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다리니까. 빨리 가자. 나도 같이 용서를 빌어줄 테니까. 의리 있네. 오. 한번 뒤돌아보겠지. 그럴 줄 알았어. 말하는 걸 잊었어, 언니. 그숲 이제 괜찮아. 뭐? 왜냐면 개척도 소리도 들리지 않아. 모두 아름답게 정화되었으니까. 이제 언니는 여기 있어도, 아니, 차라리 여기서 살아도 돼. 알겠지? 근데 왜 쟤를 쳐다봐? 승학은 모치즈키 순경의 조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게. 그리고 이 저택에 말인데, 승학군이 마음대로 해도 좋아. 난 이미 부모님에 대한 것도 기억도 돌아왔으니까. 사쿠마의 말한 대로 숲은 정화되어서 새 귀신과의 그 약속은 없어졌어. 이제 난 자유의 몸이야. 네, 러브라인의 분위기가 있죠. 승학군은 여기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엄청 민폐를 끼쳐서 미안해. 스가군의 목소리를 원래대로 돌리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고마워. 스가군의 약속을 이걸로 지켜줬어. 일단 오늘은 이만 쉴게. 내일부터 상속 서류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게다가 돌아갈 준비도 해야지. 그럼, 응? 스가군? 쩌벅쩌벅쩌벅. 이 저주 풀렸을 거지 말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왜 말이 없지? 오, 시오리. 와우. 승학은 목소리가? 왜 승학은? 왜 그래? 아, 표정이 정말 모든 걸다 보여주네요. 부크부크. 또 메모네? 말할 수 있으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잔뜩 있어. 응.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잔뜩 있어, 스가군. 부끄부끄부끄부끄. 배드엔딩 중에 진짜 배드엔딩. 어? 그림이 틀리네요. 배드엔딩 중에 배드엔딩을 보고, 진엔딩 중에 진엔딩을 보네. 네, 이렇게 이슬비가 내리는 숲 끝났네요. 엔딩 크레딧은 다 봐줘야죠. 네,
진짜 배드엔딩 중에 최악의 배드엔딩을 보고 진짜 진엔딩 중에 진짜 진엔딩을 보네요. 와 대단하다. 아 내 다리 내 다리 쥐 우우 와 어떻게 그래도 도움 없이 많은 도움 없이 제가 거의 대부분 알아서 했네요. 실력이 늘어났나? 네, 번역은 나기님이 해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 크림. 울고 있다. 엔딩 1. 두 사람의 약속. 네, 이렇게 해서 이슬비가 내리는 숲 끝났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슬비가 내리는 숲이 원래 안개비가 내리는 숲인데 잘못한 거라고 들었는데 뭐 그거나 그거나 의미는 비슷할까? 우산을 쓴다. 비가 내린다? 계속 내린다? 우산을 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슬비가 내리는 숲 했고요. 녹화 종료할게요. 배드엔딩, 진엔딩 다 봤네요. 녹화 종료.